찬미 예수님, 저 뒤에 들리십니까? 아, 들리시면 손 좀 흔들어 봐 주세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아, 제주에는 옛날부터 그 전해져 오는 그 설화가 있는데, 예, 엄청나게 덩치가 큰 여신이 치마폭에 흙과 돌을 이렇게 담아서 주서다가 이 제주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쌓다가 보니까 한라산 꼭대기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뚝 잘라서 띄어서 던졌더니 삼방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 치마폭으로 그 흙을 이렇게 나르고 또 돌을 나르면서 치마폭에서 줄줄 새가지고 여기저기 흐트러진 게 지금의 365개 오름이라고 합니다. 이 그 치마폭으로 이렇게 제주도를 만든 그 신이 누군지 아마 제주 사람은 다 알 텐데 다른 교구에서 오신 분들은 못 들어보셨죠? 설문대 할망이라고 합니다. 할망, 설문대 할망이라고 합니다. 아, 옛날부터 이 동서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종교의 신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에집트에는 에집트의 여러 신들이 있었고 바빌로니아에는 바빌로니아의 신들이 많았습니다.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또 히랍 시대 히랍 문화에 히랍 종교에 등장하는 신들도 엄청 많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 귀에 익은 그 제우스라든지 뭐 아폴론이라든지 뭐 아프로디테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등등 뭐 이렇게 화장품에 나오는 그런 저 이름들도 있고 하여튼 뭐 옷가게 이름도 있고 별 그 요새는 그렇게 둔갑을 했습니다만 히랍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 동양에는 힌두교에도 그 엄청난 그 신들의 목록이 있었고 민족들마다 다 자기네 그 신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신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나마 한 분이신 하느님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탈출기 3장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너의 동족을 그 이집트의 파라오의 그 손아귀에서 구출해내라 해방시켜라 하고 명하시니까 모세가 제가 가서 도대체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쭈었더니 하느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죠? 야훼라고 답하셨습니다. 아,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야훼라는 단어가 하느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느님께서 당신이 누구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마디로 설명해 주신 풀이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는 이 야훼라는 단어를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여기 나는 있는 나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있는 나다. 근데 여기서 그 있다는 말은 나는 있는 나다 할 때 그 있는이라는 말은 그냥 여기
강 아무개가 있다, 여기 박 아무개가 있다, 여기 김 아무개가 있다 할 때 그 있는 있다는 말이 하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는 있는 나다 하실 때 그 있다 하는 말씀은 그냥 뭐가 돌멩이처럼 가만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누구와 함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닌 말씀이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인가? 이집트인들 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그들 곁에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그런 의미로 야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있는 나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은 고통받고 신음하는 불행한 사람들의 아픔에 절대로 무관심하게 먼 산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바로 그 곁에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당신 팔을 뻗어서 그들을 그 고통 속에서 이끌어내고자 하시는 분, 그것이 야훼라는 하느님께서 자기 소개를 해주신 그 말씀의 그 어휘의 의미였습니다. 이 호칭은 하느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 하느님의 본성을 풀이해 주신 설명이지 우리가 아무 때나 가볍게 김아무개 박아무개 부르듯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인간들이 이 호칭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가볍게 불러대는 일이 너무 황송하고 너무 인간으로서 몰지각하고 황공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발음을 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말을 바꾸어서 다른 주님이라는 그 용어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새 번역인 성경에도 옛날 공동번역에 있던 야훼라는 단어를 다 빼고 주님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항상 하루에 세 번 기도를 하는데 그 쓰여있기는 글자로서는 야훼라는 글자가 쓰여있지만 그걸 발음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지고하신 하느님, 천지의 주님이시여, 우리들의 방패, 우리 조상들의 방패시여 찬미 받으소서. 기도의 시작이 이 말로, 이 찬미가로 시작이 되고 항상 그래서 시작은 주님으로 이렇게 하느님께 하느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느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하셨죠? 예?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아버지.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들은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아버지를 몇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아주 아버지를 외쳐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느님을 부를 때 그 동시대의 다른 유다인들이나 아니면 그 전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아무도 쓴 적이 없는 아주 독특한 예수님만의 그 하느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빠였습니다. 아빠라는 말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 보고 아빠 아빠 하는 부르는 것과 비슷한 그런 그 어감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스라엘에서도 평소에 어린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자기 친아버지 부를 때 쓰는 단어를 그 지구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을 향해서 그렇게 쉽게 이렇게 부르는 것을 유대인들이 듣고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하게 괘씸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께 그 말씀드릴 때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단순함을 가지고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친아버지께 이렇게 다가가서 아무 그 거리낌 없이 말할 때 그런 그 친숙함을 가지고 하느님께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생애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실 때 꼭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아빠, 아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될 때 그냥 아버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아버지라기보다는 아빠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셨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느님을 이 대한 그 아주 다른 유대인들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하느님과의 그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 우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외우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기도라고는 딱 요거 하나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딱 하나밖에 안 남기신 그 기도문의 처음 시작이 우리말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그리고 또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실 때 이제 곧 순환의 시간이 코앞에 닥쳐왔을 때 이때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최후의 만찬, 겟세마니 동산에 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에 긴 그 기도를 하시죠. 근데 그 기도에서 이렇게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들은 그 복음 부분이 포함된 구절인데 그 17장 처음에 보면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외치신 외마디의 그 외침이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절박한 순간마다 하느님
예수님께 아버지 하고 부르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라는 호칭 속에 어떤 아버지의 상을 당신 나름대로 그리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복음서를 잘 훑어보면은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 아버지의 모습의 그 윤곽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마태복음 6장의 그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여기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제자들이 72명이 선교 여행을 나갔다가 되돌아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어떤 아버지이신가를 가장 잘 그려주신 비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비유죠? 네? 네,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 탕자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작은 아들을 날마다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아버지. 그게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모습이다 하고 가장 아버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해 주신 비유입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하느님을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 부르듯이 아빠 하고 부르신 연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느님은 선하고 바르게 산 사람들만 보살피시는 분이 아니라 투정 부리고 말썽 피우고 엇나가고 죄 중에 사는 사람, 힘없는 사람, 비천한 사람, 때로는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그런 사람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을 이런 아버지로 인식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도 그 같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형제로서 하나 되고 일치하는 관계를 이루어 나갈 것을 간절히 당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찬 석상에서 맨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매일같이 대형 사건들이 터져 나오면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공사판에서 아니면 시장에서 땀 흘려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서민들이 저축한 그 돈, 그거를 모아서 자기 주머니 쌈짓돈처럼 마구 뿌려댄 그런 그 저축은행 경영자들,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에게 그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맡긴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삶이나 고통이나 고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정말 못했을 일이죠. 그리고 그 가난한 백성들의 인권과 정의를 위해서 힘을 모으자고 설립된 정당이 국회 개원을 앞두고 서로 계파 싸움을 벌이면서 사생결단의 폭력 사태까지 연출해서 얻어맞은 사람이 목 수술까지 하고 이래서 참 온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탐욕을 멀리하고 세속적인 가치에서 탈피해서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 함께 수행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파벌을 조성해서 공방을 벌리고 서로 상대의 허물과 과오를 규탄하고 고발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병들어 버렸을까?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없는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모르고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자비도 사랑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지간에 우애나 연대감도 없고 서로 자기 욕심만 앞세우고 아귀다툼하는 콩가루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막돼먹은 집안의 식구로서 우리도 그 바깥에 있다기보다는 우리도 그 같은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우리도 함께 이 죄 많은 세상에 연대 책임을 지면서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버지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각자의 욕심만을 밝히며 풍비박산이 되어 살아온 이 탐욕스러운 사회 구성원들을 대신해서
일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오늘 밤 기도합시다. 우리가 당신 아들 예수님과 함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서 단죄와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지고 깨어지고 골마 터진 이 세상을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으로 보듬고 치유하는 그런 그 일치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청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